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이 이태원 참사 이 국민 애도 기간, 추도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첫 주말인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는 민노총을 포함해서 좌파 진영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추모를 얘기하고 있지만 추모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에 6개월 만에 저들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퇴진 뭐 탄핵 이야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반정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박차를 가하면서 그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그래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수사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지금 이태원 참사를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 이 희생자들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라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유족들은 그렇게 공개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많은 단체 민변은 그 유족들에 접근해 가지고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고 자, 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그리고 민주당은 자, 이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들이 정권을 흔들었을 때 나중에 이 정권 퇴진 운동까지 이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 됐다는 점에서 자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이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다가오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또 이 대응 참사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 규탄하는 집회를 열 것이다. 자 특히나 대통령이 지금 이 해외 순방 가 있는 이 시점을 이용해서 더더욱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총 집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노총은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숭례문 교차로 구간에서 이른바 전국 노동자 재회를 엽니다. 자, 신고한 집회 인원은 7만 명입니다. 경찰은 8만 명까지 집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민노총은 이날 낮 12시 반부터 여의도와 을지로 남대문 일대 등에서 단위 노조 17개가 개별 사전 집회를 한 후에 본 집회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자, 이들은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집회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임박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그 마지막 말미에 그런 집회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었지만, 아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문재인 때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마구 경찰을 폭행하기도 하고 뭐 공공기관을 점거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방치를 해놨다. 왜? 과거에 박근혜 정부 탄핵할 때 이들이 큰 공을 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자면 청구서를 제시하니까 그 청구서가 바로 공권력을 뭐 무력화시키고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민노총이 대대적으로 촛불 집회를 연다는 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 사건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할 세력들은 다 이용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들도 오늘 이태원, 이른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촛불 행동 집회는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 서울 지하철 6호선의 삼각지역 11번 출구에서 자, 지하철 4호선 숙대 입구역 7번 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은 이 집회에 만 명가량 모일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들도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추도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모인 걸 보니까 이태원 참사 추도 모임은 잠깐이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물러가라. 이게 이야기입니다. 물러가라. 자, 윤석열 대통령 사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이 단체들. 이 단체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했었던 3월 9일 이후에 바로 4월 달에 이 단체가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김민석의 형 김민웅,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이 단체,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반정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후 3시에는 중고등학생 시민연대, 중고생 시민연대도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오후 3시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드디어 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퇴진을 위해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자,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으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중고등학생들까지 이 촛불 집회를 동원하고 있을까? 자, 여기에 지금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서울시가 그동안 지원해줬다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민노총에도 서울시가 지금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이 서울시의 이 단체가 있는데 이 서울시의 뭐 노동자 단체 이런 복지관을 민노총이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70억 원의 건물을 지었는데 3층, 4층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이 민노총들이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각 서울 본부별로 단위 노조별로 본부별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단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고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이런 집회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열고 민노총 단체도 열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아직도 정권 교체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장도 안 바뀌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중고등학생 단체는 오후 5시까지 집회를 벌인 이후에 삼각 지역으로 행진해서 촛불 행동 집회와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또 어른들에게 감성을 자극하게 되고 또 이들은 자,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자,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함께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대학생들도 구성된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도 오늘 모입니다. 한 150명 정도가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에 촛불 행동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촛불 집회가 따로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 촛불 집회가 따로 있고 또 민노총 촛불 집회가 따로 있고 또는 이 촛불 성리 전환 행동 집회가 따로 있고 그래서 네 개 집회가 하나로 나중에 뭉쳐진다. 자, 이게 지금 총궐기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만큼 이들은 정권을 흔들고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이심 민심 이런 단체가 가세돼 있다가 지난번에 자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단체에 했다 하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는 모이지 않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범야권적인 이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여기는 민주당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가시화되니까 이걸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에 맞서서 보수단체 집회도 열리는데 정강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로구 동화 면세점 앞에서 자, 맞대응 집회를 엽니다. 자, 이 집회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금지됐던 경우에도 교회에서 열기도 하는 등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집회에 동참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저들이 사람을 늘려가지고 숫자로 나오면 여기도 사람을 늘려갖고 더 많은 숫자가 나서서 압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촛불 집회가 열렸지만 그러나 우리 쪽에서 더 많은 사람이 나가서 압도됐기 때문에 한 2주 전에 집회를 열려고 하다가 삼각지 쪽으로 가다가 거기에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있는 신자유연대를 포함해서 우파 진영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행진을 포기하고 숙대 앞에서 해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유연대는 여기 삼각지역 10번 출구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게 됩니다. 촛불 행동에 맞서서 오후 3시부터 밤 8시까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해 장막을 쳐가지고 저기서 넘어오는 세력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 제2의 한국전쟁과 비슷하다.
1차 한국 전쟁은 1950년도에 북한이 탱크를 밀고 내려왔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또 흔들기 위해서 마구 집회를 선동하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총망라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차단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 체제가 위험해진다 하는 측면에서 이들 집회에 많은 우파 국민들이 참석해서 또 참여해서 저들의 윤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초기에 제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과거의 이 악몽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태처럼.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다는 각오로 또는 제2의 낙동강 전선에서 임했다는 각오로 저들과 함께 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권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좌파 세력들, 반 이 보수 세력들 또는 반 체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이 저들을 막아내고 분쇄해야 될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